일단 먼저 다이빙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은 상당히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몸을 보호하려고 했던 동작들이 잘못하면 턱을 찍어서 병원에 가서 꾸미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선수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처음 배구를 시작할 때 다이빙을 배울 때 턱을 찍어서 병원 가서 아마 한 네다섯 방울 정도는 찍은 꾸맨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다이빙부터 배우는데 첫 번째 위험 요소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볍게 자세부터 만듭니다. 자, 뒷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은 먼저 고개를 들고 이 턱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땅에 찍었을 때 턱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가슴 다이고 턱은 고개는 약간 옆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팔을 미는 동작에서 다리를 접습니다. 천천히 밀어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천천히 동작을 구분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다시. 자, 먼저 다이빙 캐치를 하고 다이빙을 공을 잡고 나서 다음 손이 닿이고 다음 가슴이 닿이고 턱은 돌리고 밀어냅니다. 자, 다시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가슴 닿이고 고개 돌리고 밀어줘. 팔 뒤로 나가고. 자, 이런 동작으로 계속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가슴 닿이고 턱 돌리고 밀어줘. 자, 이렇게 동작을 천천히 구분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뛰어서 이제 캐치, 손, 다리 해봅니다. 네. 고.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자, 그럼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자, 두 손으로 반드시 두 손으로 가야 됩니다. 공을 한 손으로 잡으면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두 손으로 캐치를 하고 미끄러지도록 합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공을 살리는 것 또한 같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롤링. 나가봤어. 자, 롤링은 수비 동작에서 몸을 넘어질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리를 디그 동작에서 발을 먼저 뻗습니다. 발을 뻗은 상태에서 이 다리를 접어줍니다. 최대한 한 방향으로 손은 앞에.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에 닿입니다. 그리고 공은 반드시 디그 됐으니 몸을 엉덩이와 등 쪽을 이용해서 넘어집니다. 이 상태로 천천히. 자, 다시. 자, 옆으로 발. 발이 나갈 때는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각선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이 우리 코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가 넘어지고 몸이 넘어지면서 미끄러집니다. 보통 치고 반대로. 자,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다리 뻗고 중심은 넘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슬라이딩을 천천히 먼저 슬라이딩 연습부터 천천히 합니다. 롤링은 다음입니다. 다시. 또. 자, 아웃쳐 하나씩. 또. 자, 이때 몸의 중심이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높게 들린다라든지 또는 상체가 높게 들리버리면 수비 자세에서 공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에서 공을 수비 동작은 45도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유지를 한 상태에서 몸을 서서히 앉습니다. 수비 천천히. 오케이. 다시 우측 찍어 수비 넘어지고. 자, 이때 발이 발끝이 이렇게 뻗어봐. 자, 이렇게 뻗으면 중심 자체 옆으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뒤로 이렇게 넘어질 자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아닙니다. 반드시 발끝은 중심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 상태에서 다리를 접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넘어질 때 가장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비 동작을 취해서 해보겠습니다. 공을 때려서 해보겠습니다. 우측부터. 네. 볼. 다시. 네. 자, 이때 반드시 해야 될 동작은 공보다 발이 먼저 나가 있으면 공의 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 오는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볼을 내 발, 양 사이드 발 턱 안에서 반드시 잡고 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발이 공보다도 한참 짧습니다. 더 많이 나가서 공을 반드시 안에서 잡을 수 있게 해서. 오케이. 반대로. 레스, 손. 공이 좀 더 들고. 오케이. 수비. 발이 공보다 짧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나가줘야 돼. 네? 공은 반드시, 볼은 반드시 내 몸 안에서 공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몸 안에 있어야지만 공이 안전하게 공이 갑니다. 자, 다시.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딩이 됩니다. 다음은. 다음은 조금 더 가까이 와. 다음은 롤링을 합니다. 자, 똑같은 상태에서 왼발. 자, 넘어집니다. 천천히 넘어지고 발이 내 머리 반대편으로 두 다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어서서 바로 수비 동작. 수비 동작까지 손 수비 요 동작까지 만듭니다. 자, 다시.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발과 보폭은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넘어지면서 이때 팔이 뻗은 팔이 머리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머리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고개가 들려있는 상태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자, 넘어가고 넘어지고 발은 넘어옵니다. 이렇게. 원래 스피드가 있어야지만 몸이 구르기가 쉽습니다. 빠르게 하고 수비 동작까지. 오케이. 자, 다시 하나 더. 고. 우측. 반드시 팔은 수비를 하고 나서 넘어갈 때 이 팔의 쪽에 붙여주면 몸은 반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머리가 들려있으면 몸이 앞으로 넘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붙여서 넘어가서 다시 하나 더 붙여. 이때도 중심 자체는 최대한 낮춰서 들어갑니다. 낮춰서 들어가야지만이 지면에서 내 몸이 높으면 높을수록 쿵 닫힐 우려가 있고 낮추면 낮출수록 몸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줬고. 지금도 엉덩이 높아. 상관. 네. 엉덩이를 좀 낮춰야 돼. 해줬고. 그렇지. 오케이. 좀 동작까지. 오케이. 자, 이제 공을 볼을 쳐서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 하겠습니다. 공 두 개. 네. 바로 동작에서 수비까지. 네. 바로 동작에서 수비까지. 다시 반대로 합니다. 네. 수비. 수비. 오케이. 다이빙과 슬라이딩, 로링까지 세 가지를 해봤는데 반드시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심이 높다 보면 바닥에 떨어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큰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반드시 바닥에 몸을 가까이 내릴 때는 중심 자체가 최대한 내려가면서 지면에 가까이 내려가면서 부드럽게 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이빙, 슬라이딩, 로링을 연결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 공을 넘어서 다이빙. 볼을 보내고 나서도 배구 공에서 시선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슬라이딩을 했더라도 공이 가는 위치를 끝까지 보고 있어야지 다음 동작이 빨리 전환이 되겠죠. 갑니다. 오. 빨리 일어나야지. 갑니다. 오. 로링. 올리. 오케이. 오. 수비 뒤로까지. 다시 반대로.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배구하면서 특히 겨울에 몸이 추운데 스트레칭이나 워밍업을 충분히 하시고 몸이 다치지 않게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